계속되는 무더위에 전력 사용량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.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에어컨을 틀고 문을 연 채 영업하는 관행은 그대로입니다. 이재욱 기자입니다. 한낮 청주 성안길.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고 땀이 비 오듯 쏟아집니다. 길을 가던 쇼핑객들은 문이 열린 채 시원한 냉기가 흘러나오는 가게로 몰립니다. 나가서 있는 것보다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좋으니까 더 둘러보게 되는 게 있죠. 시원하니까. 현재 바깥 온도는 34도 가까이 올라간 상태인데요. 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점 입구 온도는 26도로 무려 7도 넘게 낮습니다. 골목골목마다 들어선 옷집, 화장품 가게 등 100곳이 넘는 상점 가운데 문을 닫아놓은 곳을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. 청주시는 지난주부터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계도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. 문을 닫고 하면은 사람인데 공기도 안 좋은데 당장 안 된다고 공이 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. 이른 무더위에 일찌감치 7월부터 전력 사용량이 사상 최대치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. 손님을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상인들의 에어컨 상수를 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.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.